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보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로 수업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직무 연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각 교과 과목의 분인별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해 2020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실습을 했고 수업 사례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영섭 경기 나르고 수석교사는 이날 특별 강연을 하며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는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배움 중심 수업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박정원 순천 삼산중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20년 넘게 가르쳐온 나의 수업에 대해 성찰할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수업 성찰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연수와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배움 중심 수업 실천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